제가 의상이 좀 뼈나죠? 야리코리아입니다. 아니 근데 아니 어디 가시냐고. 우리 그 카페 회원 분께서 두 개 이거 이또리 이거 말고 이제 또 하나 더 하고 선물해 주신다. 네, 양말도 입으세요. 양말도 굉장히 고지잖아. 오, 그래가지고 사이즈를 어떻게 아시고? 사이즈를 어떻게 축하합니다. 아이고 이 동영상을 빌려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좀 질문 이제 좀 받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네, 무신요. 무신. 임술. 임술. 개요. 개요. 갑인. 대운은요? 남자예요. 삼대운으로. 남자? 그게... 남자? 네, 남자예요. 삼대운. 개해. 개해. 갑자. 갑자, 을추. 네. 임술. 현재 53대운을 해요. 3대운이? 네. 53살이네? 네. 네. 현재 53살. 궁금한 게 뭐예요? 상관, 정관, 경관 하고 있는데요. 네. 상관이라고 했죠? 네. 근데, 직장도 괜찮고 잘 나가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럴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층간구조만 지지를 해놓고 층간구조가 보면 여기만 있는 상관구조 아니에요? 네. 자, 이제 항상 용신은 천간에 찾아라. 용신은 그때 지지에서 찾을 때가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사막을 있어요. 네? 네. 그 다음 지지에서 방국을 형성할 때. 네? 그러면 천간에 투간돼서 올라왔다고 판단하고 해라 그랬어요. 그럼 이 사주는 뭐예요? 이 신유술 방구 금국을 형성했잖아. 그죠? 자, 금국을 형성했기 때문에 이 사주는 더구나 이 인목은 유구마디 깨졌어. 갑목의 유일한 통근처가 깨지고 또 이게 방국이 천간으로 용신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갑목 날아갔지. 그러니까 무토가 운전한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무토가, 이런 상황에서 무토가 봉기투간에서 올라왔잖아요. 그죠? 네. 이게 경금이나 신금 올라오면 이 경우는 그 여지없는 경금 신금으로 기억을 잡아야 돼요. 근데 이 사주는 투간적이 없기 때문에, 경신감이 없기 때문에 무토로 경영을 하고. 그래서 상강 경영도 괜찮아요. 대신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이, 인묘 이런 운도 크게 나쁘지 않았다. 보는 거예요. 왜? 요 대목은 유구만도 또 깨지거든? 네. 네. 인목은 여기, 이미 요 방국의 형성감이 여기 지금 깨고 있고. 근데 이런 운은 조금 피곤해. 이 시기에는 이 사람이, 아, 되게 피곤하네. 이런 느낌은 가져요. 그러나 무너진 정도는 아니다. 네. 앞으로 운은 어떤가요? 앞으로 운은, 여기 지금 무토 때는 정관이 강해지니까 괜찮고 오히려 기토 때는 이 갑목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뭐냐? 갑자 이게 성간이 상간 합산해 줬어요. 그래서 정관을 남겨준 거예요. 이때 더 좋아. 승진운은 어떻습니까? 대지인데 무토 때도 괜찮고 무토 때도 괜찮고 예. 정관이 강해지면 괜찮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경대운에는 갑목을 정확하게 날려버리거든요. 네. 경호대운에 갑목 정확하게 날려요. 오화가, 사화, 오화는 들어오면 무토가 자기 근록 양인의 통근하고 들어오는데 정말 대단히 강해져요. 신금 때도 마찬가지, 신금 때도. 이 사람은 그냥, 이 보면 운에서 크게, 이때 전 안 좋았을 거야. 갑자기 되면 돼요? 예. 하나 더듬었거든, 지대도. 네. 어린 시절 이때는 이 양반이 그렇게 능력하게 지내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린 시절. 저는 만들어지면 안 됐어.
갑자 얼추 때는 뭐 그래도 요런 거는 그냥 삼각표. 병정 무기는 병화는 재성경이잖아요. 네? 네. 재생을 해주잖아. 네. 상간의 힘을 빼고. 그러니까 그 병 문제 없이 가는 거예요. 이 상간 병화 사주들이 대단히 무리졌습니다. 비상한다. 비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파격으로 보면 안 된다. 항상 운이 아니라 원국에서도 강약을 따져줘야 돼. 강약을 따져줘야 돼. 사대원, 기사대원 중 사대원의 사신 형살 작용한다고 봐야 되나요? 7월에. 어느 정도 하지. 어느 정도 하지. 이때도 좋아요. 왜냐면 사유합으로 건이고 완전히 또 깨지거든. 형살은 형살대로 가지만 이 사람은 이 인목이 인목이 인목을 깨지면 깨질 수도 좋죠. 진토가 왔을 때 진술중 깨면서 간목에 통근처 발생할 때 이때도 썩 좋은 거 아니야? 그때도 조금 어쨌든 이게 인목 옆에 신금이면 확실하게 그냥 투간과 상관없이 이거는 깨진 거야. 인목은. 그런데 이거는 이제 방국으로 봐서 다음.